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남양 유업이 60년 오너 경영이 막을 내렸습니다. 이 가운데 남양 유업 외부 출신 감사로 주목을 받은 분이 있어요. 행동주의 투자자로 유명한 심혜섭 변호사, 남양 유업 감사와 오늘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변호사님 반갑습니다. 이 시끌시끌 벅적했던 남양 유업을 좀 좋게 바꾸겠다. 뭐 이런 목적으로 움직이는 행동주의 펀드 추천으로 감사로 선임이 되신 거잖아요. 네. 한 1년 정도 되셨죠? 예. 그간 어떠셨습니까? 아, 일단은 남양유업은 오너 중심 기업이잖아요. 예, 제가 투자자로서는 많이 오너 중심 기업을 상대해봤지만은 실제로 내부에서 경험해본 거는 이제 처음입니다. 뭐 기존 저는 변호사였기 때문에 로펌은 대체로 지배주주가 없잖아요. 오너 중심이 아니고 그런 상황에서 수직적인 오너 중심 경영을 처음 느낄 수 있어서 뭐랄까 감회가 새로웠고 또 오너는 세속적이고 좀 부정확한 표현이고 사실은 이제 지배주주가 있는 기업이다 이렇게 말씀하면 되는데요. 그 홍원식 전 회장이 사실상 4월 초에 물러났던 이제 홍원식 전 회장이 지배주주였죠. 그런 이제 기업 문화를 느낄 수가 있었어요. 특히 홍원식 회장은 예를 들어 법정에서 남양유업을 이제 가업이다. 우리 뭐 실제로 우리 패밀리 기업이다라는 표현을 쓰기도 했고 또 일반 실질적으로 행동하는 것도 일반 주주에게 이제 평등하게 돌아가는 뭐 배당금은 아주 소액으로 유지를 하고 반대로 뭐 퇴직금 같은 경우는 일반 뭐 근로자에 비해서 7배나 많은 그런 퇴직금을 많이 받아가는 등 여러 가지 이제 기업을 이제 자기 것처럼 사용하는 이런 그러니까 일들이 발생했죠. 말이 좋아 가업이지. 내 거다 이거였잖아요. 예, 그렇죠. 그것을 이제 뒤흔드시는 영향을 주신 거잖아요. 예, 그게 굉장히 좀 뭐랄까 벽에 부딪히는 일들이 많았죠. 예, 제 한계도 많이 느꼈고. 그래도 어쨌건 간에 뭐 소송이라도 해야 되겠다, 뭐라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에 뭐 예를 들어서 보수 관련해서는 문제가 있으니까 이거는 좀 보수 결의는 취소를 해주십시오라는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고요. 곧 판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좋은 거는 이제는 뭐 홍원식 전 회장이 물러나고 PF가 새로운 이제 경영진들을 다 선임을 해서 회사를 운영하고 있고 특히 PF는 보통은 또 투자자에게 수익을 줘야 되는 주체이기 때문에 일반 비지배주주들과도 대체로 이해관계가 일치합니다. 그래서 좋은 거버넌스로 평가를 받고 있고 또 회사도 상당히 이제 긍정적으로 바뀌고 있어서 그런 걸 보는 또 즐거움도 있습니다. 네. 변호사님이 감사 위치에서 할 일은 아닌 것 같긴 한데 남양유업 사면 바뀌나요? 그런 움직임들이 조금? 그건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아직까지. 뭔가 어쨌든 이미지 쇄신을 위해서 여러 한 노력들을 고려 중인 것으로 알아서 그렇죠? 당연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변호사님께서 그 행동주의 투자자, 가치 투자자 이렇게 유명세를 떨치셨어요. 감사합니다. 어떤 그러한 이유가 있으실 것 같아요. 이렇게 고수해온 방식이 하신 이유가 있다면요. 그 일반적으로 가치 투자자들 그냥 가치 투자라는 게 내재 가치에 비해서 이제 주가가 과도하게 저평가되어 있다. 싼 기업을 찾아서 그런 저평가된 기업을 찾아서 투자를 했다가 나중에 재가치 돌아오면 이제 판다. 이게 기본적인 개념이잖아요. 그 가치 투자가 굉장히 여러 종류가 있긴 하지만 일반적인 뭐 주류적이고 그냥 가장 수동적이고 가장 비중이 높은 가치 투자자는 일단 기본적인 개념은 그건데요. 그걸 도달하는 경로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는 그냥 단순히 이제 주가가 아래 위로 오르락 내리락 거려서 어느 순간 그 자기가 생각하는 내재 가치에 맞춰질 수도 있죠. 사실 그냥 시장의 평가가 바뀌거나 아니면 그냥 무슨 뭐 테마가 있다든지 아니면은 뭐 어떤 투기적인 이유가 있다든지 해서 그게 맞춰질 수도 있죠. 하지만 그거는 이제 굉장히 뭐 우연적인 일이고 보통은 이제 그 가치가 실제 내재 가치가 주주에게 어떤 방식으로든 투영이 됩니다. 뭐 환원이 된다든지 뭐 배당 특히 배당이나 뭐 자사주 매입으로 환영이 된 환원이 돼서 투영이 되는데요. 그 기능이 우리나라에 잘 작동을 안 해요. 그러다 보니 이걸 좀 어떻게든 해결을 해야 되겠다. 특히 미국이나 다른 나라는 뭐 특히 그런 내재 가치가 주가에 반영되는 일이 비교적 잦은데 우리나라 같으면 뭐 그냥 계속 뭐 PBR 0.5, 0.6, 0.7에 투자했다가 아 언젠가 일이 되겠지 혹은 뭐 그 이상이 되겠지라고 투자를 했다가 오히려 더 낮아지기도 하니까요. 이런 문제를 좀 실감을 하고 저도 어떻게든 가치 투자자로서 좀 기여를 해보고 싶기도 하고
또 저도 돈을 벌고 싶기도 하고 그래서 네. 그렇게 투자를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말씀해 주신 거 보면 뭐 미국이나 여타 국가와 달리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배주주와 비지배주주의 이해관계가 일치하지 않는 어떻게 보면 구악 같은 이런 구조 속에서 이것을 좀 근본적으로 개선하겠다라는 노력을 네. 해오신 걸로 저는 보이는데 네. 사실 이 행동주의 펀드 하면 사실에는 막 기업 사냥꾼이다. 네. 주가만 올려놓고 막 팔아치우고 예. 이런 인식이 예. 좀 컸습니다. 그런데 예. 최근 들어서는 그래도 예. 나의 목소리를 내는데 이쪽에서도 예. 역할을 해주는 것 같다. 예. 약간 긍정적으로 예. 이렇게 바뀌는 이런 분위기가 변화가 감지가 되시나요? 어떠세요? 일단은 사실 저도 뭐 개인적으로 뭐 일반 주주들 상대로 뭐 제가 위임장도 거들어 다 다녀보고 다 했습니다만은 일반 주주들은 많이들 응원하세요. 다만 이제 문제는 기업 측 혹은 뭐 아니면은 뭐 언론이나 아니면 저 이게 법조계나 이런 측에서 이제 생각하는 건데 사실은 이 점점 이제 행동주의가 네. 널리 퍼지고 그게 사회적으로 수용되는 단계에 들어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올해 같으면은 태광산업 같은 데서는 이제 트러스톤 자산운용이 주주제안을 후보 3명을 전부 다 회사에서 기업에서 네. 수용을 해서 이사로 선임되는 일이 있었죠. 이런 일들이 사실은 굉장히 드문 일이에요. 뭐 예를 들면 들어서 또 VIP 자산운용 투자한 뭐 아세아나 풍산홀딩스 이런 곳은 네. 뭐 그 조언을 잘 받아들여서 지금도 자사주 매입과 소각을 반복해서 계속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보면은 어느 정도 행동주의자들이 100을 얘기하면은 적어도 뭐 20이나 30, 많게는 50, 60까지도 어느 정도는 수용을 하고 아예 오히려 무시하는 경우는 드물고, 그걸 좀 받아들이고 또 그냥 잘 그걸 좀 갈등을 해결해 나가자. 또 그게 우리나라가 나갈 길이다라고 생각하는 뭐 어떤 사회적 공감대가 자꾸 형성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긍정적인 분위기가 펼쳐지고 있는 것 같아서 그건 일단 반가운 소식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올해 주총을 좀 돌아봤을 때는 네. 성과가 좀 기대만큼 못 미친 게 아니냐라는 얘기도 있어요. 아무래도 제도적인 뒷받침 같은 거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죠. 사실 제도가 가장 문제죠. 올해도 보면 성과가 가장 높았던 JB금융지주나 KT&G 같은 네. 경우는 집중투표제가 사실은 작용을 했죠. 사실 우리나라가 원래는 상법상으로는 집중투표제가 원칙이긴 한데 많은 경우 정관에서 배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를 좀 집중투표를 좀 확대 적용한다든지 아니면 집중투표를 좀 더 의무화한다든지 하는 방식으로 뭔가 법과 제도를 바뀔 필요가 있어요. 특히 우리나라 대부분 지배주주가 있고 해서 그런 것들을 행동주의자가 어떤 목소리를 내고 어떤 의결권을 행사해서 기업에 영향력을 끼치기가 굉장히 사실 어려운 네. 구조입니다. 생각해보면 KT&G 같은 경우도 공기업에서 민영화된 기업으로 전환하면서 사실 지배주주가 없는 그런 네. 경우고 JB금융지주도 은행법에 따라서 사실 최대주주 지분율이 15%로 제한되는 굉장히 좀 예외적인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 행동주의가 좀 더 널리 퍼지고 우리나라 자본시장이 좀 더 개선되기 위해서는 법과 제도를 뭐 집중투표제는 당연히 필요하고 뭐 예를 들어서 의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라든지 뭐 다양한 법률적인 수단을 수정하거나 그냥 개선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 집중투표제를 좀 더 우리 시청자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그러니까 이사를 선임할 때 한 주당 의결권을 하나를 주는 게 아니라 의사 이제 선임 명수에 따라서 이제 의결권을 예.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예를 들어서 만약에 세 명을 한다 하면 한 주당 세 개가 주어지는 겁니다. 그렇다면 내가 찬성을 하거나 반대하는 데 몰아줄 수 있어요. 나머지 두 명 같은 경우에는 그냥 투표권을 포기를 하고 이쪽에 이제 몰 수 있고 맞습니다. 이러한 것을 하는 거기 때문에 나의 의사를 적극적으로 좀 표명을 할 수 있다. 이런 부분에서 이제 집중투표제가 반드시 선결돼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고 이사의 충실 의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 매주 화요일 이 시간에 잘 다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사가 회사에 대한 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주주에 대한 네, 일반 주주에 대해서도 충실해야 된다라는 이제 상법 개정 같은 것이 선결돼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신 거고요. 제가 잠시 말씀을 드렸지만 매주 화요일 이 시간에 이제 한국 기업 거버넌스 예, 포럼에서 예. 어떻게 하면 우리 증시가 레벨업을 하기 위한 것을 해야 되느냐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기업 네. 거버넌스 포럼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계시죠? 뭐 이사로 재직하고 있고 네. 또 언론 홍보나 이런 분야를 좀 담당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그 배유업 가이드라인 예. 나왔잖아요. 예. 어떻게 보셨어요? 그게 한숨부터 쉬시네요.
일단은 우리나라가 그 방향으로 나가기로 했고 또 많은 분들이 노력을 해주셨으니까 일단은 그건 참 좋은 일인 것 같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가지고 이걸 해결해야 되겠다라고 네. 시작을 이제 첫 발을 내딛은 거잖아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막 마냥 비판을 하면 사실 저도 부담스럽기는 한데요. 사실 제가 최근에 도쿄에 다녀왔습니다. 도쿄에 있는 도쿄 거래소를 다녀왔고 거기에 있는 밸류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네. 또 저도 궁금한 것들이 있어서 좀 질문했습니다. 특히 그 인상적인 점이 뭐가 있었냐면 네. 거래소 담당자 분의 말이 만약 거래소의 밸류업 기준을 맞추지 못하면 네. 뭐 상장 폐지도 할 수 있다. 특히 2025년서부터는 그런 기준을 좀 더 폭넓게 적용을 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했어요. 강등 아니라 상장 폐지요? 네. 이거 금감원이랑 거래소에서 약간 입장차 보였던 내용이긴 한데 맞습니다. 근데 상장 폐지를 하는 게 맞다고 하던가요? 예, 저도 우리나라에서 그게 그래요? 일본에서는 뭐 강제성이 없다, 어떤 불이익이 없다라는 얘기들이 널리 퍼지고 있기 때문에 저도 깜짝 놀라서 사실 그게 상장 폐지가 맞느냐. 일본은 특히 2022년부터 시장을 프라임 스탠다드 그로스로 나눠서 여러 가지 좋은 기업은 위로 올리고 안 좋은 기업은 밑으로 내리는 뭐 약간 이제 강등제 같은 승강제 같은 형식을 취하고 있는데 그걸 얘기하는 것이냐라고 다시 물었는데 디리스팅이 맞다 상장 폐지가 맞다라고 네. 얘기를 하면서 우리는 좋은 기업이 우리 시장에 거래소에 많은 것을 원하지 굳이 불필요한 기업들이 뭐랄까 있는 거를 원치 않는다. 많은 개수를 채우는 걸 원치 않는다. 예, 맞습니다. 양보다는 질적으로. 예, 맞습니다. 그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 굉장히 큰 뭐랄까 감명을 받았고 네. 우리나라도 이런 좀 비교적 우리나라 국민들이 많이 원하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해서는 이런 조치를 좀 도입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행동주의 투자자로서 뭔가 기업을 이제 선별하는 그러한 네. 기준들이 있으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지금 이제 예. 말씀해 주신 것을 쭉 듣다 보면요. 예. 어떤 부분이 부분을 좀 주요하게 보시나요? 일단은 우리나라는 대체로 다 지배주주가 있습니다. 이게 미국이나 일본 시장과는 다 완전히 다른 점이고요. 사실 지배주주는 상속이나 증여 문제, 또 상속 증여세를 해결하고 또 승계를 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지배주주와 비지배주주의 이해관계가 사실은 일치하지 않아요. 지배주주는 사실 주가가 낮은 걸 원하고 비지배주주는 주가가 높은 걸 원하죠. 주주 환원이나 주주 가치 제고도 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그런 이제 이해관계 불일치가 해소되는 지점이 몇몇 지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행동주의 펀드가 들어와서 활동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지배주주 집단 사이에서도 어떤 지배주주가 이제 좀 더 경영권을 장악한 지배주주에게 네. 뭔가 도전을 한다든지 어떤 서로 갈등이 있다든지 아니면은 스스로 그냥 지배주주가 변화하려는 노력을 기울이는 곳이라든지 어떤 경우는 심지어 개인 투자자들이 열심히 뭐 주주 연대를 모아서 활동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떤 그런 지배 이해관계 불일치가 해소되는 지점. 그런 지점을 좀 많이 보고 그런 식의 투자를 합니다. 이걸 이제 편승하는 전략이라고 하는데요. 많은 투자자들이 사실 편승하면 뭔가 부정적인 의미가 있을 수도 느낌이 들 수도 있는데 사실 그냥 당연한 전략입니다. 그냥 편승해서 사실 응원도 하고 필요한 경우에 또 행동주의 펀드의 뭐 위임장이라든지 의결권 같은 것들을 좀 도와주기도 하고 하면서 힘을 보태주면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가 좀 더 빨라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가치 투자를 넘어서 뭔가 네. 주주 가치가 더 실현되고 현실화되는 네. 그러한 지점에서 기업들을 좀 보시는 예, 것 같습니다. 예. 저희가 몇 개 기업 사례를 좀 말씀해 주셨는데 네. 이 상장사 사례로 왜 이게 개선이 돼야 되는지 기업 거버넌스가 네. 이런 부분을 짚어주시면 더 이해가 좋을 것 같아요. 어떤 기업 좀 볼까요? 네, 일단은 기업 거버넌스가 이렇게 좀 최근에 좀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거나 좀 개선되고 있는 중인 기업을 네. 이제 생각을 해보면은 예를 들어서 태광산업 같은 경우 아까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주주 제안자치기에서 선정한 이사 후보 3명을 모두 이사회에 수용해서 이사로 선임시키는 그런 결정을 하기도 했는데요. 네. 실제로 보면은 PBR이 0.1대에 불과하고 실질적으로 또 부동산의 뭐 실제 가치나 아니면 감가상각에 대한 뭐 유형자산 가치 같은 것들을 고려하면 PBR이 0.05에 속할 정도로 굉장히 저평가된 기업입니다. 극단적으로 저평가된 네. 기업이고 물론 이제
이사 후보를 단순히 수용했다 이것만으로 주주 환원이 될 것이다, 앞으로 자본이 효율적으로 배치될 것이다, 이걸 속단하기는 어렵지만 워낙 저평가 정도가 극심하기에 이런 약간의 변화, 이게 약간의 이제 긍정적인 변화도 좀 비교적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또 긍정적인 사례로는 예를 들어서 지금 거의 한 1년이 넘게 진행되고 있는데 아세아 같은 경우는 자회사인 아세아 시멘트, 아세아 제지까지 두고 있는 그런 기업인데 네. 이 세 기업 모두 명확히 주주 정책을 발표를 했고 또 그 주주 정책에 따라서 배당도 확대하고 또 자사주 매입과 소각도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한쪽만 하는 여러 세 기업 중에 하나만 하는 것도 아니고 그룹 전체가 이렇게 한 방향 주주 가치를 좀 제고하고 자본을 효율적으로 배치하는 방향으로 이동을 하고 있으면은 이거는 뭐 긍정적으로 한번 살펴보고 네. 또 기대를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한편으로 좀 뭐 악화된 사례도 사실 많죠. 그냥 그건 너무나 많아가지고 예, 예.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 좀 꼽아볼까요? 악화된 사례 중에서는. 네. 워낙 많아서 좀 근데 이제 최근 사례가 이제 떠오르는 예. 게 있다면은 예를 들어서 현대지엣홀딩스라는 이제 지주회사가 있죠. 현대지엣홀딩스가 네. 최근 현대홈쇼핑을 공개 매수를 했는데 현대 공개 매수를 통해서 예를 들어 지분을 25%에서 50%까지 네. 높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현대홈쇼핑은 대표적으로 시가총액보다 보유하고 있는 현금이 더 많은 기업이에요. 한 2천억인가 3천억인가 더 많을 겁니다. 예, 예. 하지만 그 게다가 공개 매수 가격도 PBR이 0.4배 정도밖에 되지 않는 이제 저가에 공개 매수를 했어요. 이렇게 저가에 공개 매수를 해서 25% 되는 주주가 50%까지 지분율을 늘린다. 이런 경우는 사실 미국을 제외한 선진국 같은 경우라면 의무 공개 매수 제도가 적용이 돼서 100%까지 지분을 주식을 사야 되는 상황입니다. 예, 예. 그리고 사실 미국 같은 경우도 이렇게 저가에 공개 매수를 하게 되면은 이사회가 오히려 방어를 하게 됩니다. 이사회가 이거는 잘못됐다라고 하거나 뭐 이제 지배권 확대 시도를 좀 방어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보유하고 있는 현금이 많으니까 이런 것들을 그냥 차라리 배당해 버릴 수도 있는 것이고요. 이제 다양한 방법으로 방어를 하게 되는데 하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사회 주주에 대한 충실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게 인정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사회가 특별히 그런 시도를 하지 않았고 그대로 이제 뭐 공개 매수가 공개 매수 압박이라고 하거든요. 이걸 네. 이때 팔지 않으면은 나중에 이제 더 이 값도 못 받는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주주들이 결국 이제 저가에 주식을 팔게 되는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예. 네, 그 사례를 통해서 어쨌든 이런 주주 가치를 또 높이는 부분에 있어서 네. 어떻게 또 주가가 변화하는지 네. 등등도 우리가 짚어볼 수 있는 사례였던 것 같고 심 변호사님이 이 워렌 버핏, 네. 버핏 클럽이라고 해가지고 예. 이렇게 예. 그 버핏의 투자 전략을 쫓는 투자자를 예. 위한 책을 좀 여러 권 내셨던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근데 예. 그 버크셔 주총이 있었잖아요. 예. 이거 어떻게 바라보셨어요? 이게 굉장히 너무나 보면은 즐겁고 또 부럽죠. 이게 활기차요. 예, 축제의 현장이고 사람들이 이걸 보고서 자본주의가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를 실제로 느끼고 체감하고 할 수 있는 현장이고 또 많은 우리 국민들도 또 관심 가지고 보고 있잖아요. 그걸 통해서 이제 그걸 보다가 이제 한국 주식을 보면 좀 이제 답답함을 많이 느끼실 텐데요. 특히 이번에 보면은 이제 계속 이제 뭐 매년 나오는 이슈입니다만은. 특히 또 승계 문제에 뭐 앞으로 다음 경영자가 누가 될 것인지에 대한 문제가 있잖아요. 하지만 버핏이 뭐 과거서부터 뭐 명확합니다. 사실 자기 가족들에게 승계를 하진 않겠다. 자기 훌륭한 경영자를 모셔서 그 다음에 버크셔를 더 나은 기업으로 이끌겠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이런 태도가 있고 이것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기업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버크셔를 믿고 투자를 하고 또 버크셔가 더 큰 기업으로 성장을 하고 세계적인 부를 이루기도 하고 심지어 버핏도 부자가 되고 투자한 모든 이들이 부가 더 커지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참 부럽기만 합니다. 예. 네. 그 상장사 사례에서 제가 하나 못 여쭤본 게 있어가지고 최근에 고려아연이 자사주 매입을 했는데 이게 주가 레벨업보다는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했다. 뭐 네. 이런 기업들 많죠, 사실은. 네네. 매입 이후 소각 이루어져야 될 텐데. 예,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자사주만 매입을 해서는 근본적으로 자사주를 왜 가지고 있느냐라는 근본 이유는 뭐 경영권 방어를 위해서라든지 경우에 따라서 이제 자사주 마법을 위해서라든지 결국 지배권 확대를 위해서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자사주 소각까지 해야지 네. 완벽한 이제 주주 환원 정책이다. 또 특히 외국인들도 지금 다 이런 행동을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좀 지금 밸류업을 하려는 상황에서 또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려는 상황에서 이런 것들은 좀 소각까지 이어진 행동이 나왔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네.
네, 오늘 의미 있고 아주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심혜섭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